별도의 백플레이트는 인텔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소켓 규격에 맞게 조절해 주신 뒤 장착하시면 됩니다. 워터블럭에 장착된 4곳의 볼트도 좀 전에 백플레이트 위치와 똑같이 볼트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영상처럼 볼트를 잡아 위로 당겨주신 뒤 백플레이트와 같은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즘 쓰이는 인텔 소켓은 가운데에 볼트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3RC스 다이아 240 쿨러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0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본 제공되는 공랭 쿨러와 함께 간단히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는 프라임 95에서 CPU에만 부하를 주는 방식으로 약 10분간 부하를 주고 각각의 쿨러에 대한 온도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쿨러는 시작과 동시에 100도를 기록했고 3RC스 다이아 240 쿨러는 같은 조건에서 약 67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아 240 쿨러는 테스트를 기록한 이후에도 추가로 10분을 더 테스트했는데 온도는 그대로 67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기본 제공되는 쿨러나 평범한 공랭 쿨러보다는 좀 더 나은 쿨링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3RC스의 다이아 240 일체형 수냉 쿨러는 뛰어난 쿨링 능력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기본 쿨러 대비 준수한 쿨링 성능 그리고 ARGB LED 지원으로 화려한 튜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께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히 냉각 성능보다는 크라켄 X 시리즈 쿨러처럼 워터블럭 내부에 무한히 반복되는 LED 서클의 튜닝 효과가 탐나는데 크라켄 쿨러가 너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이라면 3RC스의 다이아 240 쿨러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으로 3RC스 다이아 240 쿨러 소개를 마치며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 더보기를 꼭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3RC스의 수냉 쿨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